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명항에 갔는데 이면수가 아니고요 하도 요즘 매일 이면수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입에 이면수가 배어 있습니다. 자, 청호동에 숭어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동명항에 갔더니가 숭어가 돌아다니고 있고 잡은 분들이 있어서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청호동으로 와보았습니다. 자,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밑에서 낚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나 다를까 숭어를 살펴보는 조사님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자, 여기도 부지런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쪽으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무슨 낚시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는 이게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쳐져 있네요. 자,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요, 이렇게 청호동에도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점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 분은 밑에서 낚시를 하시는데 무슨 낚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어 낚시를 하시는지, 루어 낚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기 계신 분도 밑바탕은 안 보이고, 자, 숭어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기 가는 사이에 한 마리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진가 봅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무슨 낚시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보기는 잘, 여기도 루어 낚시를 하시는데 보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망이 있는데요, 잡긴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숭어가 엄청 빨리 간다고 그러네요. 좀 천천히 여유를 부리면서 갔으면 좋은데, 좀 빨리 간다고 그러네. 자, 여기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호동에도 숭어 낚시하시는 분이 나오셨네요. 자, 저 방파제 끝쪽에는 원투 낚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텐트를 쳐놓고 낚싯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숭어 시즌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자, 여기뿐 아니고요, 또 영랑호 다리 앞에 T자 방파제, 거기도 가보아야 될 곳이고요. 장사동도 가보아야 할 곳이고요. 이제 앞으로 숭어 좀 나오면 또 열심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진, 강릉 등등 숭어가 많이 나올 만한 곳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수가 끝나면 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면수 끝나면 또 숭어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그 다음 계획은 또 전어, 전어도 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리고 고등어가 아마 여름에도 나옵니다.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원래 가을쯤에 큰 고등어들이 나오는데 여름부터 고등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계획을 세워서 네, 어종 따라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 네, 그물망, 살림망을 담가 놓았으니까 한번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를 잡으셨는데 엄청 큽니다. 자, 몰래 엄청 와서 죄송합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큽니다. 자, 한 마리 잡으셨네요. 동명왕이 조항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숨어는 빨리 지나간다고 하네. 자, 숭어 훌치기 낚시하면 또 속초에 또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형님 숭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어디에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고기가 보이기는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간답니다. 자, 저쪽 동명왕에서는 다섯 여섯 마리씩 잡으셨는데, 자, 여기는 한 마리를 잡으셨고요. 잡기가 여기서 잡기는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지나가긴 자주 지나간답니다. 자, 여기 분은 저 멀리 가 계시네요. 자, 이쪽으로는 내양 쪽으로 원투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원투 낚시는 뭐가 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캐스팅 했는데요. 예, 숭어가 보인가 봅니다. 자, 한 마리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걸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번에 히트. 자, 예, 걸었습니다. 아, 예.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걸었습니다. 자, 큼직해 보입니다. 와, 히트. 자, 큼직합니다. 자, 잔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숭어 훌치기 낚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도 않고요. 좀 빨리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영상 말미에 또 예, 한 마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아, 큼직합니다. 넘어가서 한번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크네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